예, 사장님, 진량에서 외관 가는 거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네, 요 근래 몇 개의 영상들에서 저의 굳은 의지를 이미 여러 번 알려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굳이 막 잡아 돌리겠다는 저의 의지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눈으로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차가 없잖아. 이야, 좋아 좋아. 후진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실내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관 가는 거 실으러 왔거든요. 어디 가세요? 외관. 외관요? 네. 외관은 예. 아, 이쪽으로요? 이쪽으로 붙여가. 한번 와봤다고 제멋대로 차 세웠더니 여기 아니래요. 저기 안쪽으로 들어오래요. 하하, 참. 안녕하세요. 외관 가는 거 실으러 왔거든요. 요 파레트 실어주실 때 파레트 넘도 같이 좀 체크하게 돼 있어서 뒷자리 그냥 두세 자리만 대략 보고 그냥 확인하시고 그냥 체크만 하면 돼요. 네, 지금 저기 실고 가시면.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2671 2645 2671 2645 외관도 멀리 가냐? 외관 갑니다. 사장님 어디 가십니까? 아, 나요 진량에만 간 건가? 아, 우리는 짠한 차들은 오른쪽 때리면 1도 없다가 운반비도 개떡하고 우리 같은 손 근데 이렇게 하면 잡도 못하는데 사무실에서 차를 받아 이어서 일을 싫거든요. 읽지도 못했는데 없어지고 보면 없어져 버린단 말이야. 얼마나 놀라졌는지. 그래도 사장님들은 젊은 분들 따라갈까 안 돼. 손이 늦어가지고 따라가도 못해. 제가 올 때는 한 대도 없었는데 대기 차량이 한 대도 없었는데 제가 상차하는 동안 하나 둘 셋 넷 웃으면 안 되죠. 아니 근데 아 이럴 때 기분이 조금 좋더라. 49km 12시 7분 도착인데 전화를 해봐야 되겠지요. 네, 안녕하세요. 원사 싣고 가는 화물 기사인데요. 점심 식사 몇 시부터 하실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식사는 12시부터 하시는데 그래도 한 4,50분, 12시 4,50분쯤에 와보라고 하시네요. 혹시 모르니까 내려주실지도 모른디야.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자, 경산 IC에서 경부고속도로 진입한 다음에 영남 물류 기지까지 34km, 그리고 고속도로 진출한 후에 7km만 더 가면 됩니다. 아주 바람직한 코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자주 설명드렸었던 부분인데 그럼에도 계속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하이패스 높은 통과 아닌가? 안녕 통과? 안녕 처차 이승원 형님, 잘 지내고 계신가요? 샤라투 안녕 처차, 샤라투 이승원, 피스. 하이패스, 너 왜 하이패스 단말기 장착 안하고 표딱지 뽑고 다니냐, 번거롭게. 그러는 이유가 따로 있냐, 있으면 한번 얘기해봐 라고들 우리 형님들이 많이 그리고 꾸준히 궁금해 하십니다. 우리 트럭커 형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트럭커가 아닌 형님들은 궁금하실만 하죠. 제가 표딱지를 뽑고 있으면 쟤는 왜 하이패스 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았을까, 또는 존마 저거 하이패스 단말기 있는데 왜 표딱지를 뽑고 앉았을까. 네, 오늘 명쾌하게 답을 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 차 들어와 들어오세요. 이 맛에 양보를 하죠. 네,
모를 수도 있단 말이죠. 네가 양보해줘서 내가 들어간 게 아닌 내가 운전을 잘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렇게 샥 끼어 들어간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우리 프로 트럭커들은 엑셀에서 발을 살짝 떼준 것 같은데 나 들어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알거든요. 딱 느껴진단 말이에요. 필링이 온다고요. 그럴 때 저렇게 비상 깜빡이를 켜주면 아주 기분이 좋답니다. 양보할 맛이 나죠. 아무튼 우리 낙원이는 5종 4축 이상의 화물차입니다. 여긴가? 원사 과적 차량 후진 요망. 과적 차량은 뭐야? 과적 안 했습니다. 공간이 없네? 밑에서 기다렸다가 올라올게요. 근데 영상이 좀 부자연스럽죠? 뭔가 맥이 탁 끊어진 것 같은 느낌 아니십니까? 맞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꺼져버린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떠든다거나 또는 촬영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혼자 떠든다거나 아 이제 다 떠들었으니 카메라 꺼야지 하고 껐는데 켜줘. 어? 뭐지? 그런 일들이 꽤 있죠. 오늘도 그 멍청한 짓을 했습니다. 열심히 떠들고 있었는데 중간에 전화가 와서 잠깐 카메라를 껐어요. 그랬다가 통화가 끝난 후 계속해서 떠들었는데 카메라를 다시 켜지 않았죠. 봐요, 지금도 보면 얘가 연결이 끊겨 있는 걸로 나와요. 오케이 누르고 다시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됐다. 보통은 이거 한번 탁 누르고 떠들어요. 소리가 나긴 해요. 촬영 시작을 누르면 뭐지? 이 소리가 나요. 그리고 종료하면 이 소리가 나고. 그래서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하지만 정신이 팔려 있다거나 저처럼 멍청하다거나 그럴 때 이 소리의 유무를 확인하지 못하고 아 나는 버튼을 눌렀으니까 촬영을 시작했을 거야, 그리고 제잘 아까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최대한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릴게요. 고속도로 통행료를 책정하는 구간은 5가지가 있습니다. 1종, 2종, 3종, 4종, 5종. 1종, 2종은 아마 뭐 승용차일 거예요. 그리고 3종부터 화물차와 버스가 적용이 되죠. 3종은 2축을 가진 화물차나 버스.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확한 건 검색해 보시고요. 4종은 3개의 축을 가진 화물차. 5종은 4개 축 이상을 가진 화물차. 그렇게 구분되어서 요금이 책정되는데 거기서 우리 낙원이는 5종이죠. 4축 이상의 화물차니까. 하이패스 단말기를 최초에 등록할 때 아예 그렇게 등록이 됩니다. 얘는 5종 화물차.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톨게이트를 지나가면 5종 요금을 적용하고 4종 요금을 적용하고. 여기까지는 저한테 질문해 주신 분들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럼 제가 표딱지를 뽑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동행이도 그렇고 우리 낙원이도 그렇고 맨 마지막 축은 가변축입니다. 상황에 따라 상승했다가 하강했다가 지면에 닿았다가 닿지 않았다가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죠. 이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낙원이는 4개의 축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화물의 짐이 가볍다거나 차가 빈 차일 때는 맨 마지막 축을 상승시키죠. 그러면 지면에 닿아 있는 축은 3개가 됩니다. 그럼 4종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이패스 단말기가 장착되어 있고 이 단말기가 켜져 있으면 그런 거 없습니다. 네가 지금 4종 상황이건 5종 상황이건 그런 거 모르겠고 단말기 5종으로 등록돼 있잖아. 띵동댕 68만원입니다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하게 되죠. 그런 상황이 싫어서 그때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빼버리는 거예요. 4종 요금을 지불하고 싶어서. 동행이도 마찬가지였죠. 하이패스 단말기는 4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변축을 들어서 3종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을 때는 하이패스 단말기를 냅다 꺼버리죠.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황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구간이 짧을 때, 경산에서 여기 영남 물류기지까지처럼 이용 구간이 짧을 때는 4종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그냥 단말기 켜고 옵니다. 왜냐하면 그 요금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이죠. 대략 1000원 정도 차이 난다고 봤을 때 표딱지를 뽑기 위해 하이패스 단말기를 꺼버리고 톨게이트에서 잠깐 섰다가 표딱지를 뽑고 다시 출발하고 진출할 때도 다시 섰다가 요금을 지불하고 요금소 직원분께 일거리를 드리고 다시 출발하고 이런 과정을 1000원 정도 더 지불하고 겪지 않을 수 있다면 그냥 돈을 조금 더 내는 거죠. 지금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멀리 갈 때는 그 요금의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 수고스러움을 기꺼이 하는 거죠. 방금도 느끼지는 못하셨겠지만 카메라가 또 꺼졌습니다. 오늘 좀 뭔가 불안불안한데 이건 여담인데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돈 아끼려고 하이패스 단말기를 끄고 표딱지를 뽑았어. 아 근데 진출할 때 그걸 깜짝하고 하이패스로 나가버렸네. 그럼 뭐 없습니다. 어? 쟤 돈 안 내고 튀었어. 돈 받아 내야죠. 그러면 넘버를 조회하잖아요. 넘버를 조회했을 때 딱 나옵니다. 아 얘 5종 차량이다. 돈 더 내는 거예요. 쓸데없이 쓸데없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궁금해하시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차를 시작한 것 같은데요. 아싸. 아 먼저 들어가세요. 아 네네네. 다른 사장님도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 사장님은 저하고 상관없이 공장 맨 안쪽까지 들어가신다고 자기가 먼저 좀 들어가자고 하시네요. 여러분들 설 말그릇은 나는 저 안에 담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예. 예.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따 오늘 양보 많이 하네. 오오오 박는다 박는다. 조심 조심. 아 너무 좁다 여기. 어우 여기 은근히 까다롭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전면으로 올라오면 운전도 까다롭긴 하겠지만 그 결박을 잘못해놓으면 물건이 다 뒤로 넘어갈 것 같아요. 후진으로 올라오면 그런 결박과 상관없이 물건은 무사할 것 같고. 사업 잘 되시는 것 같은데 굳이 좀 넓히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늘도 엄청나게 덥구나. 38도입니다. 아, 하차하기 전에 짐을 잡아두고 싶었는데 못 잡았어요. 텀이 늘어지면 안 돼요. 촥촥촥촥촥 붙여서 중간에 뭐 밥 먹고 숨 돌릴 시간 정도만 두고 촥촥촥촥촥 붙여서 이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 형님들은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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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지건 말건 잘 하시겠지만 저는 그렇지 못하답니다. 최대한 빨리 잡아볼게요. 오늘이야말로 제가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뒤졌다. 사장님 경산 가는 거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경북 구미로 가겠습니다. 구미 구포동 29km 나오고요. 30분 정도 가면 되겠네요. 구미에서 상차해서 다시 경산 진량으로 가고요. 거기서 또 일을 더 이어가야지요. 제 뜻대로 잘 이어지는 것 같아서 매우 만족스럽지만 끝까지 해봐야겠죠. 상차 대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시려고요? 와 잘못 걸린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일이고? 안녕하세요. 상차하러 왔거든요. 상차하려면 상차 여기 아니에요. 차 어딨는데? 저기요. 이따 들어오고 나서 투자 상치로 가서 지금 해야지.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 죄송한데 좀 빼야 되겠습니다. 예예 예, 죄송합니다 사장님. 어지간하면 하겠는데. 네 나갈 거예요. 차 돌려서 나갈 거라고요. 쉽지 않다 맞죠? 좋구만. 멋진 자리가 있네요. 아 조졌다. 에이
죄송합니다 형님들. 형님들 보시기에 따라 제가 책임감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로 인해 불쾌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만약 그렇게 느끼셨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대해서 말씀은 드려야겠죠. 저희는 상하차지에서 이런 대우를 좀 많이 받습니다. 당연히 이분께선 그런 의도는 아니셨겠죠. 개무시를 좀 많이 당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업 간의 거래를 하기 위해 저희도 꼭 필요한 존재들인데 유독 왜 트럭커들만 이런 무시를 많이 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저분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는 건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그거는 거기에 대한 판단은 형님들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업체를 제외하고 말씀드릴게요. 상하차지 다니다 보면 저희를 개무시하는 업체들이 종종 있어요. 방법은 다양하겠죠. 저희가 100건의 화물 운송을 한다고 하면 그중 두 번 이상 방문했던 업체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수치상 몇 프로나 될까요? 많이 잡아야 20, 3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형님들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반면 처음 가는 업체들이 반 이상이에요.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도 저희의 그런 특성을 아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방문해서 물어보게 되고 차는 어디에 세울까요? 출고 절차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물론 내가 일을 해야 되니까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일을 하는 과정을 당신들의 룰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렇게 친절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퉁명스러운 것까진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짜증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당신들 입장 이해할 수 있어요. 입출고가 많은 업체일수록 여러 트럭커들이 와서 물어보니까 그게 좀 귀찮거나 상황에 따라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이게 다 본인의 회사가 굴러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것도 길게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요즘 스스로 좀 자제를 합니다. 길게 얘기하지 말자, 화내지 말자, 배려하고 이해하자. 첫 번째는 이미 길게 얘기해버렸으니까 지키지 못했는데, 자, 두 번째, 화내지 말자. 요거는 지킨 것 같네요. 왠지 화낼 것 같았습니다. 그게 시작이거든요. 그 다음 과정들이 많이 남았는데 그 사람과 계속 접촉한다면 아마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을 취소했습니다. 보시기에 언짢으셨으면 예,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그럼에도 네가 한 행동은 이 아주 책임감 없고 조패고 싶은 행동이다, 그래서 화가 풀리지 않는다 싶으시면, 저 지금 좆됐거든요. 저의 이 상황을 보고 부디 노여움을 푸시길 바랍니다. 배차는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없거든요. 그래서 업체의 피해가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행이네요. 집에 가자. Well, you done done me and you bet I felt it. I tried to beat you, but you're so hot that I melted. Listen to your heart and the song it sings. Tell me to be strong for a minute. 야, 저 산꼭대기 저거 보고 첨성대인가? 아, 천문대인가? 고속도로하고 국도하고 소요 시간은 별반 차이 없는데 이 주행 거리가 국도 쪽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도로 왔는데 좋습니다. 나름 드라이브하는 기분도 들고 이렇게 와인딩이라고 하나요? 와인딩도 하고. 자, 산 하나 넘어와서 이제 영천입니다. 여기는 영천 신령 집 다 와가요. 요즘 거의 90% 이상을 장거리만 다녔거든요. 형님들도 직접 보셨다시피 요 근래 제가 단거리 운행, 시내바리죠. 시내바리만 하면 뭐가 자꾸 안 풀려요. 전화기가 박살나고 일이 끊기고 순탄치가 않아서 계속 장거리만 다녔는데 오늘은 또 왜 시도를 했냐. 내일이 광복절이거든요. 노는 날, 시뻘건 날. 그래서 장거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요 근처에서 일을 했는데 역시나 망가져 버렸습니다. 기분도 꿀꿀하니까 여기 햄버거 맛있거든요. 햄버거 좀 사갈게요. 햄버거 이제 없나봐요. 8월 17일 여기 청통 지나가시는 형님들은 청통 G마트 들리셔서 요 햄버거 한번 드셔보세요. 구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패티랑 샐러드? 그게 다예요. 그게 답니다. 근데 그 조화가 아주 좋아요. 너무 많이 사가지는 마세요. 제 거 남겨두세요. 퇴근입니다. 퇴근입니다.
자, 이쯤에서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 형님들, 특히 화물 운수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일하고 싶다라고 해서 화물 운수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으시던데요. 그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저처럼 일하시면 반드시 망합니다.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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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하시면 안 돼요. 단언컨대 무조건 망해요. 이렇게 일하는 사람은 저처럼 갈 길이 없는 사람. 아, 아니지. 다른 분들은 아니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갈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보면 또 뭐 이거 나름대로의 길이 나올까 싶어서 그냥 막 사는 거니까 꿈 많고 바람직하게 계획 세우고 계신 우리 형님들은 저는 배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가끔씩 마치 습관처럼 이런 말을 내뱉곤 해요. 체압불 안 한다. 니들 거 말고 일이 없나. 그러고선 내키는 대로 일을 하곤 하죠. 좋습니다. 그런 어떤 신념이랄까? 그런 건 있는 게 좋죠. 하지만 하나는 정정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일 없습니다. 네,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면 야 제대로 한 게 없는데요.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진정한 똥멍청이로 낙인이 찍히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오늘 영상은 없던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전화기 박살나서 일 못해, 일이 없어서 일 못해, 승질나서 일 못해, 없던 일로 하시죠.